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. 개그맨들이 다 모여서 큰 웃음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뭐 윤영빈 씨 축하드릴 일이 너무 많아서요. 그 쉬는 동안 부산에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그 형빈 씨 극장에서 공연을 같이 했었거든요. 근데 서울로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윤영빈 소극장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에 또 이 소극장에서 웃음을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축하드리고 예, 번창하길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서울과 부산의 두 곳에 소극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윤영빈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. 아, 세상에서 제일 착한 개그맨 뽑으라면 저는 윤영빈 씨를 꼽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 소극장 이 오픈을 계기로 해서 세상에서 가장 웃긴 개그맨으로 거듭나길 이 선배 개그맨이 간절히 기원합니다. 윤영빈 소극장, 홍대 젊음의 거리잖아요. 예, 그렇죠. 젊음의 메카에서 좀 더 부흥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개그를 편하게 즐길 수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또 홍대를 찾습니다. 아, 그럼요. 관광객들이 그렇죠. 예, 예. 개그도 한류화 돼갖고 우리나라 개그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, 윤영빈 씨 처음에 개그계로 제가 정말 인도를 해서 정말 잘 나가는 이벤트 MC였다가 제가 개그계로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믿음 없이 따라왔다가 이렇게 저보다 성공할 줄 몰랐습니다. 배 아프지만 정말 앞으로 더 배 아플 일이 많이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윤영빈 화이팅! 오늘 극장 너무 축하드리고요. 오픈하시는 거 파이팅 하겠습니다.